진한 더덕향과 노란 호박꽃이 어우러진 모습이 너무 예뻐 노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 호박 요리 좀 맛보세요. 손으로 예쁘게 초밥 먹듯이 한번 호박꽃은 어떤 맛일까? 초밥 먹듯이 소금밖에 넣지 않았는데 작가다운 표현을 해보세요. 어떤 맛인지 맛있어요. 막걸리 먹고 싶어요. 세상에, 여기 봐봐. 모기 물린 거. 여기 좀, 여기 보세요. 헌혈을 너무 많이 했어. 산모기. 이제 밥도둑에 어울리는 밥을 할 건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밥이에요. 김장철에 양념의 일부죠. 청각. 슈퍼 가면 염장으로, 손바닥만한 팩에 염장으로 돼 있어요. 집에 가져와서 바락바락 씻은 다음에 물에 한번 살짝 데쳐주면 이렇게 원래의 모습으로 신기하게 돌아와요. 생명력이 어찌나 강한지. 마른 청각을 불려 끓는 물에 데치고 찬물에 헹궈 물기를 짜고 잘게 썰어줍니다. 쌀 위에 청각을 잘 펴서 올리고 그 위에 두부를 올릴 건데요. 중간에만 두부를 올려야 꽃 모양이 나옵니다. 두부 위에 청각을 한 번 더 올려준 후 밥을 지으면 영양 만점에 모양도 예쁜 청각밥 완성입니다. 두부를 처음부터 넣는군요. 그러게요. 우와, 진짜 꽃이네요. 색깔 대비가 진짜 예뻐요. 네. 오늘의 밥도둑 호박꽃 더덕집 만드는 법 정리해 드릴게요. 껍질을 깐 더덕을 방망이로 찍고 여기다 소금 간을 해줍니다. 호박꽃 안에 소금 간을 한 더덕을 넣고 끝에 잘 묶어주고요. 이제 찜기에 넣고 10분간 찌면 됩니다. 아, 보기만 해도 향긋한 밥도둑 호박꽃 더덕찜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네, 잘 봤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꽃밥상을 대접받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우리가 그동안 호박꽃을 좀 무시해왔잖아요. 네. KBS